데일리룩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블랙 컬러 반팔에 패턴이 들어간 원피스를 입었어요. 이 원피스는 뒷부분이 포인트인데 이렇게 뒤에 리본을 묶을 수가 있어요. 가방은 요즘 저의 데일리백인 드파운드 데이백을 맸습니다. 저 머리가 진짜 많이 길렀죠? 어깨에 이렇게 닿고 옆으로 엄청 뻗치거든요? 그래서 오랜만에 머리도 하러 갑니다. 이제 점점 더워지니까 단발로 자를 생각이에요. 단발로 자르기 전에 비포 컷 남겨둡니다. 이렇게 이번에 아 도돌, 아 도돌 초미녀다. 약간 이거 너무 실종되겠는데? 너무 귀여워.
다들 두 파운드 맨날. 오. 두 파운드 홍보대사네.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스트라이프 셔츠에 자수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. 네이비 컬러 가디건으로 어깨에 이렇게 매줬습니다. 바지는 흰색 화이트 진이고요. 신발은 이렇게 뮬 신었어요. 이렇게 큰 가방을 매주었는데요. 오늘 오후에 화상 미팅 있어가지고 안에 노트북이랑 이것저것 챙겼어요. 여기 카메라랑 삼각대도 추가로 넣으려고 해요. 이렇게 들고 나가보겠습니다. 알고 막 몇 개를 보셨어. 근데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. 저희는 커피 마시러 갑니다. 웨이팅 있나 봐. 자막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제일 맛있어. 아 그래? 크림 때문에. 사진 찍는 언니를 찍는 동생. 무슨 떡볶이였지? 제목튀김 떡볶이. 이거는 육회 김밥 돈까스 쌈도. 육회 김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나도. 좀 이따가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했는데 집들이 선물로 이렇게 보내줬어요. 이렇게 해서 그릴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전골로 할 수 있는. 나 저녁에 이걸로 요리해주려고 재료도 사놨습니다.
대박인데요? 제대로 나오나? 응, 나와 나와. 완전. 대박이다. 거침이 없으시네. 맛있겠다. 특징이 있는 것 같아. 있어. 이거 너무 맛있다. 완전 맛있어. 맛있어? 밥 비벼 먹고 싶은 맛이야. 한국인. 포토존 사진 맛집. 난 그거라면 헷갈리는데 머들러랑 이거 뭐야 아래 코스터? 이거. 코스터? 어. 완전 상큼해. 맛있어? 많이 쉬어? 아니, 괜찮아. 괜찮아. 딱 좋아. 진짜 완전 사육당하는 기분이야 지금. 이쁘긴 해. 어때요? 그냥 성능은? 어, 걔가 손 떨림 방지가 훨씬 잘 돼. 얘... 깜짝아. 이거 먹어봐. 뜨거울 때 먹어봐. 그래. 뭐야, 우리가 해준 거야? 근데 이거 실제로 보니까 이쁘다. 참나. 야, 이게 이렇게 세트야? 응. 우와. 이게 하나에 2인분? 근데 그게 참 너무 편해. 이제. 혼자 쌀 수 있겠어? 응. 이거 해가지고 저기 식탁에서 끓이면서 먹으면 되니까. 준비는 조돌이 하고 저는 그저 거들 뿐. 그 그릴 이렇게 빼는 거. 응. 네, 맞아. 이런 버섯 같은 거 먹어. 먹어보자. 맛있겠다. 와, 진짜 맛있다. 맛있어, 맛있어. 아. 막 그 배가 빵빵해지고 진짜? 아, 행운이. 행운이도 보내줄 때마다 애가 커 있어. 아, 행운이 진짜? 근데 행운이는 성격상 애가 겁이 많고 이미 약간. 요거는 제가 요즘에 주방 세제 대신 쓰기 시작한 비누거든요. 화학 성분 없이 자연 성분으로만 되어 있어서 설거지하면 항상 그 잔여물이 남을까봐 걱정이 됐었는데 요거 쓰고 나니까 조금 안심하면서 설거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번 브이로그에서는 제가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. 먼저 첫 번째는요, 달바의 더블 세럼입니다. 이 제품은 제가 2월달에 광고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제품인데요. 그 이후로도 제가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을 하는 제품입니다. 뭔가 피부가 많이 건조하시거나 아니면 마스크 때문에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바디버든 프로젝트의 워싱바랑 수세미입니다. 주방 세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제품은 알로에 추출물로 만들어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요. 뭔가 평소에 설거지하면서 그런 세제 잔여물 때문에 찝찝하셨던 분들이나 애기나 뭐 강아지가 있으셔서 세척에 조금 민감하셨던 분들이 요거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달바 세럼이랑
바디버든 프로젝트의 워싱바 중에서 사용해보시고 싶은 제품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각각 10분씩을 추첨을 해서 제품들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. 이번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.